이번에는 이제 RDS 두 번째 시간으로 버츄얼라이제이션 호스트 서비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VDI 구성을 위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먼저 VDI를 구성하려면은 지금 제가 진행하는 테스트 랩 환경은 이제 VM의 화이퍼 V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요 중첩화 작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VM의 하이퍼V를 올리려면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을 실행을 하고 명령어를 set VM 프로세서에서 VM 네임은 fv.com rdvh고 그다음 expose true 아, 켜져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셧다운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페일 떴네요. 다시, 트루. 네, 바로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VM은 켜주시고. 이 VH 서버도 마찬가지로 이제 AD에 조인은 미리 해놨고요. 이제 여기에 VM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16기가 램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네, add roles and feature에 들어가서 일단 installation type 역할을 설치를 해야겠죠, 먼저. 버추얼라이제이션 호스트 add 이걸 설치하면은 hyperv도 같이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next 일단 스위치는 여기서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Next.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제 VM 하드디스크를 분리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VHD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D 드라이브가 생성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디폴트 로케이션을 D 드라이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Restart, yes, install. 그럼 이제 하이퍼V하고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호스트까지 해서 설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동으로 재부팅이 될 겁니다. 재부팅이 완료되고 기능이 설치 완료되었으면 이제 하이퍼V 설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VM 안에 VM을 올린 형태라서 여기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enable mac address 스푸핑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IP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걸 설정해 주시고, 일단 먼저 버추얼 스위치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제 마스터 VM 그러니까
VDI의 모체가 되는 이제 시스프랩든 이제 VHD를 가상머신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시스프랩 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블로그 포스팅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만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2세대로 할 거고 램은 4기가 정도를 부여하겠습니다. 그 사전에 제가 복사해 둔 이제 시스프랩된 이미지를 바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서는 이제 한두 개에서 네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이제 이 VDI가 속한 네트워크 쪽에는 DHCP 설정이 별도로 하나 필요한데요. 반드시 프라이머리 DNS는 도메인 컨트롤을 가리킬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이제 VDI 생성 과정에서 오류 없이 생성이 가능합니다. 요거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이제 RDVH 서버에서 작업해야 되는 건 끝났고 이제 RD 세션 호스트에서 볼 텐데요. 먼저 add other server to manage 해 주셔서 여기서 RDVH를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해 줍니다. 이제 add role and feature 들어가서 이제 리모트 데스크탑 서비스 인스톨레이션 선택하시고 커넥션 브로커는 이전 영상에서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자동을 잡고요. 여기서 버추얼 머신 베이스드 데스크탑 디플로이먼트 next 세션 호스트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웹 액세스도 그대로 요거만 VH로 추가. Next. 리스타트 부분 체크하고 디플로이. 완료가 되었으면 클로즈 눌러주시고 이제 리모트 데스크탑 서비스로 이동해 보면은 VDI 부분이 활성화된 걸볼 수가 있어요. Create Virtual Desktop Collection. Next. 여기서는 뭐 간단히 적죠. Win10 이런 식으로 이름 적어주시고 Next. 여기도 Next. 이제 타임존 맞춰주시고 미리 사전에 생성한 오류가 있는데요, DC에서. 여기로 이제 그 개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VDI 컴퓨터 개체가. Next 해주시고. 이제 뭐, 조건이 필요하면은 이제 도메인 유저나 혹은 어떤 소속 그룹 넣어주시면 되고, 몇대 생성할 거냐? 두 대. Next. 이제 어디에 저장을 할 겁니까? D 드라이브로 할 거고요. 아까 VH 서버에. 그리고 유저 프로필은 이제 RDSH 쪽에다가 프로필이라는 곳에 만들 거예요. 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게 잘 되고 있나 의심이 되더라도 기다리시면 나중에는 실패나 혹은 성공 오류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한참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클로즈 일단 눌러주시고 컬렉션 쪽 가면은 여기 크리에이팅 되고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우클릭해서 태스크 스테이스 디테일 누르면은 진행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현재 펜딩이고 일단 기다려 주면 됩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이제 컴플리트 완료된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WebXX 페이지에 가보면 요 윈10이 생긴 걸볼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패스워드를 물어보고 이제 리소스를 아주 높게 할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느리긴 한데 실제 새 컴퓨터가 생성된 것처럼 그러니까 저사양 PC일수록 좋겠죠. 활용도가 더 원격에 직접 액세스해서 이제 PC를 제어할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기다리기 때 접근 완료된 거볼수 있고요. 보면은 아까 입력했던 거죠. 윈10 이렇게 해서 할당받는 이러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츄얼라이제이션 호스트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볼 텐데요. 하이퍼브이 매니저를 보면 이렇게 0, 1 이런 식으로 서픽스 돼서 생성된 거볼수 있고, 이제 아까 옵션에서 이제 재부팅 되면 롤백 할 거냐 해서 체크포인트 만들어진 부분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VDI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